마지막 팀들이 되겠어요. 스티커의 롤 아이로 굉장히 쉬우면서 잡으신 다음에 본체를 꺼주세요. 본체를 그 다음에 뜸을 줄여주시고 주신 다음에 해보시죠. 네. 많이 많이 의미도 많이 주시고요. 또 직접 풀어. 네, 마지막입니다. 좀 멀리 분리해서 오셔서 제가 예쁘게 아름답게 해드려야 돼요. 아름다운 고객님 오시거든요. 빌리게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 우측에 제가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죠? 앞쪽에 해서 일곱 개라서 와인이 끝. 반갑습니다. 여섯 개인 어머님입니다. 자, 우리 분이요 예쁜 고객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북미에서 오신 우리 예쁜 고객님이세요. 어머님들이 지금 일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염색만 하셨고요. 근데 2차적으로 제가 또 오랜만에 오셨지만 제가 또 앞전에 어떤 시술이 되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시술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침체성 곱슬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했던 모발에 굉장한 데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C3에다 이 손상에 맞는 부분은 C3에다 퍼프리즘의 세포풀을 도포해서 제가 하고 있고요. 버지는 시술은 안 했지만 또 염색이 돼 있었던 모발이 있는데 곱슬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의 세포풀을 넣어서 제가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경계선이 됐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경계를 두지 않고 같이 쭉 붙입니다. 스티커는 전처리가 없어요. 열처리 10분하고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많이 롯도 테스트했는데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스티커에 2차 연합 한번 해볼게요. 1에다가 pH 9.5짜리에요. 1에다가 지금 초하고 오일하고 믹스했습니다. 손상은 데미지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저는 pH 9.5짜리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붙이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시고요. 굉장히 크죠? 네, 자, 여기 데미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짝짝이지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은 원장님 두 번째 연화 도포할 때 자, 이렇게 두껍게 하셔서 여기 도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원장님 여기서 연화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도포 약 도포하는 것도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피부를 연화하고 나와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수 연화에서 트리플 연화 후에 저희 폴리필 마스크 오일레즈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자, 우리 소통 연화 어디까지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나요? 느낌이 어떤 게 미친 연화의 느낌인가요? 해서 제가 이렇게 눈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잘 섰죠? 연화 잘 됐어요. 수분투선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와인딩 들어가기 위해서 V섹션으로 떴어요. 그래서 우측에 먼저 하나 했어요. 자, 좌측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거든요. 22mm로 자, 그래서 10분 건조 하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밑 라인으로만 웨이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높이까지는 웨이브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여주신 다음에 여기 버튼을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주시고 자, 여기서 손잡이를 올려주세요. 자, 꺼주시고 또 잡으신 다음에 올려주시고 자,
저온으로, 그러니까 속에 있는 머리는 손상이 많아서 저온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자, 덮개로 해서 고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네, 건강한 부분에는 또 고온으로 잡아주겠죠. 자,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자, 와인딩 하는데 6개로 다 와인딩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상도 잡고 아름다운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꽂으시면 저온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즘에 그 원장님들이 많이 개인 특강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해서 저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게 하셨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움직이 있죠. 그래서, 아우,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이겼습니다. 자,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수분관리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라인을 지금은 제가 V세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짧은 아이롱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디자인하면서 이 롱 아이롱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꺼주세요. 끝에 모발이 손상이 있는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기로 연예인 통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속에는 저온, 겉에는 고온. 모발의 데미지가 적겠죠. 자, 이렇게 고객님들이 복선상 머리가 왔을 때 이런 테크닉을 써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와우,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수분 관리가 됐어요. 하겠으면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요. 네, 마지막 판넬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빗을 자, 이 머리는 더 곡선상이 많아요. 근데 같은 온도로 저희가 와인딩을 하게 되면 백화 현상이나 또 어떻게 돼요? 경화가 될 수가 있겠죠. 피파의 장점이 연예인 덮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꺼주세요. 본체를. 그 다음에 뜸을 들여주신 다음에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 바퀴, 네 바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저온과 고온으로 해서 저희가 온도를 또 조정하면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온도가 맞으면 이렇게 다렸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펼쳐서 이따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어쩜 벌써 끝났어요. 자, 지금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인데 이 부분도 마지막 판넬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신 다음에 스티커의 노란 아이로 굉장히 쉬우면서 본체를 꺼주세요. 본체를 그 다음에 뜸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해보시죠. 네. 많이 많이 문의도 많이 드시고요. 또 직접 투영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뭐 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측에 제가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죠? 앞쪽에 해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플레이 저희가 중화하고요.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와서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죠? 자, 또 제가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와우,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상이 있었던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잘 나옵니다. 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